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요즘 민생고 그다음에 생활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호소하는 상담가 제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네. 정말 TBS 허리케인 라디오 또 매불쇼 오마이티비 오마이뉴스 제가 출연하면서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예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손실보상금 상담이 많았잖아요. 요즘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살기 힘들다. 네. 뭐 이자 문제라든지 전월세 피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아예 생활비가 없다. 맞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가 저한테 와요.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는 뭐하고 있길래 이분들이 무정부 상태다 이런 비판까지 해요. 네. 각별한 대책을 다시 한번 호소해봅니다. 네. 고금리 시대다 네. 보니까 뭐 가처분 소득 가게에서 쓸 돈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도 지속되는데 네. 공공요금은 계속 급등해서 특히 요즘 가스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8만 원 나오던 게 15만 원. 최악의 한파니까 다 가스를 쓰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전기가. 이제 그렇죠. 이번 주에 추워서. 아파트 관리비 네. 나올 것 같은데 얼마가 나올지. 올라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한 30% 인상됐으니까 각오해라는 말만 안 했지. 그렇죠. 미리 고지를 해주는데. 보통 일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일처럼 회의해서 빈민,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좀 뭐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아껴서 써야 되고 네. 조심하더 주의해야 되겠지만 아 이렇게 풍금 씨는 아파트에 살아요? 어디 단독 저는 같은 데 살아요? 빌라. 빌라. 네. 어디 관리비나 이런 게 좀 올랐어요? 아니 저는 관리비 5만 원. 5만 원. 네. 그래서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방비가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뜨거운 물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사를 가면 2년에 한 번씩 빌라로 이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오피스텔이나 이런 원룸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은 5% 제한이 있으니까. 네. 관리비를 막 올리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관리비도 있어요. 5% 상승률 제한 같이 적용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관리비가 갑자기 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빨리 법제도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자, 지난주에 인터뷰했었던 미소스킨 사장님 기억나시죠? 네.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미소스킨 진짜 네. 신장동 하남시 그렇지. 신장동 정확히 하남시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하남시 신장동 미소스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잘들 챙기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사회자님들도 오시면 시원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런 관리 받아본 적 없죠? 안진걸 소장님. 저는 정말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 한번 갔다가 내려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나푸르나? 예. 그 꼭대까지 올라갔다 아니, 왔어요?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아~ 4,300m쯤 몇 미터? 해발 4,300m쯤인데요 갔다 내려오면서 그 네팔 제2도시가 카트만두 말고 포카라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등정 갔다 온 사람들 마사지 해줘요. 몸이 예.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고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4,300m 갔다 왔으면 예. 고소증 그런 거 안 걸려요? 아,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올라가면서 비아그라 막 드시고 그래요. 비아그라? 예, 그게 이제 그 고소증세 비아그라가 예, 그게 이제 거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조금 숨통을 틔워준다 그래서 저는 근데 괜찮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안진걸 소장님 워낙 뭐 튼튼하니까. 아, 예. 근데 하남시 신장도 미소 스킨은 진짜 잘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기회 되면 꼭 가까우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요 미소 스킨 이 사장님이 혈관 공부하셔가지고 그 벽에다가 혈자리 딱 표시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경락 마사지 이런 것도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 깡통 전세가 늘고 있는데 이 전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사실 매매가보다 전세가 낮아야 되는데 집값이 폭락하니까 전세가보다 매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는 집주인들도 힘들다 보니까 저 이사 가야 되는데 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세요. 그럼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세입자도 안 들어와. 역전세난까지 발생해가지고 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사를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사를 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거주가 그렇죠. 요건이니까 그래서 보증금 못 받고 그냥 이사 갔다가 떼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를 꼭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보증금 못 받았지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난해 2,954건이었거든요. 예. 서울 지역에서만. 근데 올해 벌써 3,719건이에요. 1,000건 가까이 늘었어요. 12월 빼고도요. 그러니까 아 지금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많구나.
얼마 전에 빌라왕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전세보증금 못 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이런 일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남아있으니까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두 군데서 해줘요. 이걸 이용하면 보증금 이제 전체 보증금의 0.1에서 0.2%만 보험료로 내면 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 문제는 계약 기간의 2분의 1 전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할 때나 이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처음 들어갈 때 그러면 예. 하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약 기간 2분의 1 좀 지난 다음에 이러잖아요.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나갈 때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나는 지금 돈이 없다든지 지금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니 그러면 그때 가입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입하면 좋지만은 전세보증금 떼지 않게 반환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2분의 1 계약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보험에 가입을 하면 네.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세입자들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렇죠. 계약기간이 만료될수록 그때 건물주한테 연락 해서 지금 보증금을 반환을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건물주가 지금 사고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다는 걸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입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때 되면 계약 기간 2분의 1이 지나버렸고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빌라왕 사태처럼 건물주가 사망을 해버리면 또 지급시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적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거면 사망했다더라도 이제 상속 구상권 행사가 복잡해지니까 그렇다는 건데 일단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해라 이렇게 예. 저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 전월세 세입자는요 우리 사회 최대 약자이고 2030 세대 입장에서 그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 많잖아요. 저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됩니다. 홍금 씨가 손 들었어요. 네, 저도 월세 세입자니까요. 저도 월세 살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못 받았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세금을 먼저 정산해요. 네. 그 이해는 되지만 세금보다 저는 전세 보증금을 먼저 정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위를 바꿔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좀 참고들 청취자분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미소 스킨 갔다 오신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네. 일구요. 아, 벌써 갔다. 미소 스킨 케어 갔다 왔시오. 너무 잘 갔다 왔시오.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자.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오늘도 사장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은 안일거들 소장께서 소개해 주세요. 대구노수 입구에서 고추장 숯불갈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하면서 이제 자리 잡나 싶었는데 다음 달 7일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찾아주신 손님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고향에 새롭게 시작할 계획인데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겁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 함께하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 화이팅 해봅니다. 네. 자. 고추장 숯불갈비 가게를 하는데 조만간 가게 문을 닫게 되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 어떤 사연으로 문을 닫게 됐는지 사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김민경이고요. 예. 나이는 52이고 지금 의왕 대구노수 입구에 흥분의 고추장 숯불갈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안진검 소장하고 풍금 씨하고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풍금 씨 너무너무 팬이에요. 아, 와. 너무 좋네요. 사장님 근데 왜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신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통 10년까지는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때 이제 그게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임차 그 기간이 5년이었어요. 아. 그 사이에 이제 10년으로 바뀐 건데 예. 이제 뭐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10년까지는 보장을 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주인이 저희가 이제 5년 임기가 이제 끝나니까 그 기간이 끝나니까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리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네. 불경기에.
네. 아, 그리고 아쉽네요. 이제 주변 예. 시세가 또 아시다시피 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예. 뭐 상가 임대 임차 보증금 다 너무너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평수가 한 125평이거든요, 가게가. 근데 예, 네, 넓은데 지금 거의 따블이에요. 월세가. 아. 그 평수 정도를 유지하려면 뭐 1500 정도는 줘야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 영업 상태에서는 그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직원 네. 수도 그렇고 예. 네, 전체적으로. 알겠어요. 자. 맞습니다. 지금 네네. 불경기하고 손님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 입구에서 아. 흥분의 고추장 숯불갈비 운영하고 계시는 김민경 사장님하고 좀 전화 통화 중인데 안타깝게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계시는데 근데 김 사장님. 네네. 가게 이름이 흥분의 고추장 숯불갈비예요? 네, 원래 저희가 제주 본가였는데 흑돼지 전문점이었어요. 아, 네, 아니 그 흥부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이 뭐 안 와가지고 흥부라고 지으셨나 해서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좀 이렇게 모든 편하게 와서 드실 수 있게 네. 이제 그 메뉴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흑돼지 집에서 전문집에서 이제 그 고추장 불고기 아 그 예. 아우 저 정말 좋아하는데 아, 너무 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네요 네. 네. 네네 숯불에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라 맛있어요 네. 흥분의 숯불갈비가 기가 막혀죠 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처럼 맞습니다 예 네, 사장님 아주 신났네 안 징그러서 잘 네. 그만두신다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게요. 저도 고추장 네. 좋아하는데. 네. 네. 사장님 요즘 장사는 잘 되고 계세요? 어 그래도 코로나 시작할 때는 진짜 너무 매출이 뭐 10분의 1로 이상으로 막 너무 바닥을 쳐서 저희도 네. 그때 다른 가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 인건비에다가 유지비가 뭐 한 달에 기본 몇 천씩 들어가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문을 닫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운영하는 이제 오빠가 같이 예, 친척 오빠인데 같이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우리가 메뉴 개발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여튼 잘 버티긴 했습니다 주변에 단골 손님들이 예, 덕분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오. 네. 아 근데 이게 네. 아, 임대료가 임차료가 비싸가지고 이거 문을 거기서 너무, 못 하시게 네. 생겼다는 네, 건데 상당히 안 돼서 어디 딴 데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뉴를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오빠랑 상의를 해서 천안 예, 예 천안 선거 쪽에다가 땅을 마련을 했어요 저희가 예. 어, 마련을 해가지고 대출을 껴서 어쨌든 마련을 잘 해서 예 지금 내년에 봄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내년 봄에요 몇 달 뒤에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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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달 7일까지 1월 7일까지만 영업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천안에서 다시 오픈을 네. 하신다. 네. 아니 저는 딴 데 가실 때 없다 그러면 여기 마포구 상암동 TBS 근처에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네. 저도 그 생각 예전에 해봤어요. 그래요? 네네. 여기 맞고, 상암동에 네. 고추장 불고기 안주 파는 데가 없는데. 맞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풍금 씨가 뭘 알아? 네 먹고 싶어요 저도. 아니 여기 별로 없다고. 네. 고추장 숯불갈비.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냐고. 체인점만 많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사장님도 네. 그렇겠지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아쉬워하겠어요. 너무 아쉬워하세요. 어제도 제가 가게에 갔다 왔는데 왜 이 맛집이 없어지냐고 막 난리 하시네요. 감사하죠. 아 그러니까 방금 네. 전에 이제 천안으로 가신다고는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고추장 숯불갈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저희가 네, 고추장 네. 예, 고깃집은 저희가 이제 오빠랑 접고요. 오 왜요? 네 예, 지금 저희 딸이 카페 쪽에서 카페 쪽 회사를 다녀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어 베이커 그 오빠 지금 같이 가게를 했던 그 친척 오빠가 원래 예전에 그 제빵사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내년에 이제 그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베이커리 카페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고추장 숯불갈비 안 하시고? 네, 고추장 숯불갈비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빵이랑 샌드위치랑 이제 커피랑 다 음료랑 종합적으로 네네네. 예 요즘 그게 교회 서울 교회 수도권 교회에서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꼭 초대할 테니까 꼭 오세요. 일곱 오빠도 오시고. 그거 저 천안에서 오픈하시면 다시 한번
내년 이제 한 3월, 4월쯤 되겠네요, 오픈하시면. 5월쯯 될 것 같아요. 5월쯤. 네네. 아, 그때까지 허리케인 라디오가 할 수 있으면은 연결을 다시 해보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 아니, 근데. 너무 슬프다. 그 고추장 숯불고비 그거 어떻게, 레시피 같은 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특허도 다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특허가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또 그 고깃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오빠랑 저도 너무 그게 좀 5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예 이쪽으로 해보고 이제 좀 더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예 그 옆으로 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가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 옆에다가 네네 특허도 내고 그러셨으니까 네네네네 만약에 저도 이제 뭐 DJ도 못하고 할 일 없으면 그 레시피 좀 저한테 좀 계약 좀 해서 네네네 조금만 평수라도 좀 같이 해보면 어때요? 2호점 2호점 상암동에서 괜찮다 네네네 2호점 네. 저 단골 예약할게요 팍팍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와. 1군의 고추장 숯불갈비를 여실 건가요? 1군의 아유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저기 오픈하면은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새로 시작하는 건데 네네 잘 되길 빌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예,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시작 이제까지 가게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고생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한 우리 강명석 오빠 제일 고생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짝꿍 정민이도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제 옆에서 이제까지 굳은 일 다 마다하고 도와준 저희 남편 한영주 씨한테 고생 많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 가족의 목표,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아이고, 긍정의 메시지가 철철 넘치십니다. 너무 좋네요. 네. 새해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주 기분 찬 목소리. 가게 문을 닫으신다고 그래서 되게 쓸쓸하고 그랬지 않은데 새로운 희망을 가시는 거네요. 네네. 예, 지금 사연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따라 아주 뜨거운 반응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두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 흥분의 숯불갈비 의왕 백운호수 가자. 고추장 불고기를 만나겠다. 1월 7일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1월 7일까지. 그 전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흑돼지 맛있겠다. 흑돼지도 아직 팔아요? 네네. 그럼. 흑돼지. 아, 이걸 소장님. 침흘리지 말아요 방송하는데 아니 저 문자에 흐흐가 써져 있는데 저도 모르게 침이 나버렸어요 저도 청계교 삼거리 근처네요 임대인 갑질 참 씁쓸하네요 의왕시 청계동이군요 천안 가셔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맞아요 위치가? 네네 맞아요 이 동네 분이신가 봐 천안 시민입니다 천안 입성 대한영입니다 문자 천안 어디다 하실 거예요 무슨 동? 아까 천안 선거 석교리에다가 할 거예요. 석교리? 예. 석교리. 네.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천안 시민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천안 석교리에다가 내년 5월에 오픈한답니다. 아 당국대학교 천안 교정 있는데요. 네네네. 거기도 호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백운호수에서 당국대 천안 교정 옆에 호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예.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냉장고에 고추장 주물럭 있는데 저녁에 먹을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의왕까지 못 가고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시겠다. 완전히 땡기신 거죠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게 홍보하셔야죠. 네. 단골 손님들한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흥분의 고추장 숯불갈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은 3주 최고의 맛으로 대접하겠다. 많이들 오시라고 사장님 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3주밖에 3주 지나면 영업일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저희 가게를 믿고서 찾아주신 단골 손님들 여러분들한테 늘 건강하고 행복하신 가득한 일들만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고의 맛으로 여러분들 오시면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발걸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드실 거예요. 자, 의왕 백운호수 입구에서 흥분의 고추장 숯불갈비 운영하시는 김민경 사장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사장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파이팅! 잘 되실 거예요. 자, 김민경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아이유 울랄라 세션이 함께 부른 애타는 마음 듣고 오. 오겠습니다. 네, 아이유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김민경 사장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또 보내주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야탑 사는데 꼭 가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아, 야탑이면은 분당, 분당. 풍남 야탑. 네, 네. 비교적 가깝다. 네. 네. 우리 집 앞에 가게네요. 차량 가기 전 한번 가겠습니다. 아, 좋은데 사시네. 청계산 네. 쪽에. 네, 다들 들으시고 배가 고프셨나 봐요. 고추장 비빔밥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의왕까지는 멀고 못 가니까. 네. 지금 고추장 숯불갈비나 숯불갈비. 고추장 비빔밥, 고추장 찌개. 네. 네. 저는 고추장 애호박찌개. 아, 맛있겠다. 됐어요. 그만해. 배고파. 네, 아, 그래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배고프니까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어서 오십시오. 대충 안 하고요.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5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소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바람개비님이 울진 가는데 눈 오면 안 되는데 네. 아~ 울진하면은 풍금 씨 고향 아니에요? 네, 아 제가 내일 그 네. 동해하고 울진하고 공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러 오실 건가 봐요. 그래서 아 팬이세요, 그러면? 네, 네, 네. 아 일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네, 아~ 울진 어디 사는데요? 울진 그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네, 네. 원자력 그 안에 대강당에서 콘서트. 그렇군요. 예. 오~ 무사히 잘하고 올라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 찌그러진 깡통님도 풍금 쌤. 네. 찐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유튜브 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진걸 씨도 여기다 지금 유튜브에다 글랑 여보세요. 예. 요거 프로그램이나 집중하세요. 지금 댓글 달 때가 아니, 아니고. 유튜브 우리 청자들하고도 소통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경상북도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네. 네. 내일 예 정말 조심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30년 건축 일을 하다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다른 일 좀 해보자 싶어서 4년 전 호프집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 연 지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더군요. 참. 2년 동안 정말 죽어라 죽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버텨냈더니 이번엔 고물가 불경기에 연말 경기가 요즘 날씨만큼이나 냉랭합니다. 아내가 주방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가게 사정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가게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네. 4년 전에 호프집 열었는데 코로나 오고 조금 되려고 그랬더니 또 고금리 고물가 시대고 연말이면 호프집 대목 아니에요 안진걸 수장님. 근데 아,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네. 밤마다 약속이 있어요. 밤마다 호프집에 예, 예. 가서 여쭤보면 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예. 그다음에 주가폰 코인폭락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료비가 비싸서. 사장님 네. 재료비 전화 그렇구나. 연결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저 김문기고요. 나이는 57입니다. 예.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1단지 건너편에서 현재 피플호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플호프 아~ 방학동 신동아 네. 1단지 건너편. 네. 이름 굉장히 좋네요. 안진걸 소장 풍금 씨 네. 인사 같이 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진걸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브라보 아줌마 풍금 씨 안녕하세요. 브라보 브라보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피플호프 이름 굉장히 좋아요. 네. 피플호프 민초들의 호프라는 그렇죠. 뜻인 것 같고 네. 사람 냄새 나는 이 방학동을 초중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 아니에요. 방학이라 방학이라고 아저씨 예.
죄송합니다. 예. 아재 개그. 예. 근데 사장님 연말이면 대목인데 어려우시다니까 제 마음 무거운데 그러게요. 저라도 가고 싶은데 예. 오늘 저녁 예약 얼마나 잡혔어요? 요즘 송년이 시즌이니까. 지금 뭐 네. 오늘 저녁에 예약을 잡힌 예약은 없고요. 아이고. 사실 이게 지금 연말 경기가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아, 작년보다도요? 예. 예. 전번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한 팀씩만 들어올 때가 있고요. 주말인데. 네네 주말인데. 그 예. 뭐 저희들이 뭐 혹시 뭐 가게가 잘 문제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확인해보면 그것도 아닌데 네이버 쳐보면 우리 가게 피플로프 쳐보면 평판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 데가 아니고 사람이 다 아파트인 주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 그러면 뭐 이번에 그 예. 월드컵 때도 손님이 월드컵. 적었었나요? 아, 월드컵 때는 잠시 조금 흡수를 봤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축구 경기 틀어놓으셨죠? 예, 틀어놨습니다. 가게에 이제 TV가 큰 게 있어서. 예.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응원을 하겠다고 이제 예약을 좀 해가지고. 아유. 예, 뭐 그때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벽 2시까지 가게에서 응원하고 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은 뭐 그렇게 또 지나오라니까 또 썰렁합니다, 좀. 예. 사장님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프랑스하고 벗기를 바랬겠네요. 그죠? 결승전에서. 아, 누군데는 안 바랬겠습니까? 계속 아, 경기가 말했죠. 있었으면. 네, 네, 네. 사장님, 뭐, 네. 네, 그 코로나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면요? 코로나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셨겠지만 거의 뭐 말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장 이제 임대료가 걱정인데 사정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뭐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착한 임대인이 많아가지고 월세도 깎아주고 예, 많이 했다는데 저희들은 제가 사정을 해도 한 푼도 안 봐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사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4개월 만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저 오픈하고 나서. 예.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 식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시간 지나면 폐기한 것도 많았고. 아.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영업 제한 시간이 있을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손님들이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한 잔 하러 오시는 2차 시간이거든요. 예. 그럼 보통 8시, 9시에 손님들이 오시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옛날에 9시하고 10시 영업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9시까지 10시까지밖에 못 하고 그랬죠. 예예예. 예, 예. 그때는 뭐 손님 예. 문 열자마자 문 닫아야 되니까. 예. 그때 이게 한달 지나 금방 한달 지나면 또 월세 내야 되고 임대대 내야 되고 직원도 임금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매일 그냥 사오듯이 적자를 봤죠. 그러니까 호프집을 2019년 가을쯤 열으셨나 봐. 예, 2019년 정확하게 10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2020년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상륙을 맞아요. 했으니 예, 한 석 달 그러니까 넉 달 예. 얘기하시는구나. 예. 4개월 있다가 그렇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착한 임대인 제도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70%를 돌려주는데 임대료를. 근데 이게 예. 임이니까 사장님 다른 나라처럼 의무적으로 깎아주게 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예. 앞으로 계속 예. 제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30년 건축일 하시다가 이제 호프집을 오픈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제 제가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지만 이제 그 57이 됐는데 이게 제 건축일을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자영업이고요.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좀 일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 코로나 때도 버텨낸 게 이 자영업 한 덕분에, 이 저희 가게들도 버텨내긴 했는데요. 네.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견적을 내기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좀 많이 시달립니다. 좀. 예, 그리고 좀 일이 좀 뒤처이고 좀 힘들고 몸도 이제 힘들고 여기 고장이 살살 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내가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뭐 좀 다른 거 좀 해보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인생 2막. 그래서, 예. 그래서 인생 2막이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나왔는데 프랭카드를 보게 된 겁니다, 우연히. 네. 예, 그래서, 아, 저거 잘 됐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 사람 잘 다니는 직장, 저기, 꼬셔가지고, 퇴직금 하고 합해가지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임대 문의. 아, 지금 그러니까, 호프집에, 예. 이제 새 나왔다, 이렇게 예. 보시고, 가자! 예. 호프집 이렇게. 왜냐하면 아. 그 가게가 바로 저희 집 아파트 앞이라서 예. 저희들도 옛날에 거기 가끔 놀러 갔거든요. 예. 놀러 갔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 직전에 하시는 분을 가보면 제가 그때 느낌을 잡은 게 요거 1년 못 버티겠다. 나오면 내가 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마침 예. 갖고 계셨는데 예. 그 예. 집이 나간다고 임대 문이 이렇게 현수막에 안내문이 붙었더라고요. 예, 예. 근데 30년 저기 건축일 하시다가 호프집은 예.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장르 아니에요? 걱정 맞습니다. 없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 거는 건축일을 할 때는 맨날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 하셨다는데 뭐 예를 어떤 자영업을 하셨어요? 건축에? 예, 인테리어 뭐. 아, 인테리어, 예. 그 다음에 뭐 방수, 그 다음에 뭼 내진 설계, 예, 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다 손님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지치고 좀 피곤해서 예.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면 이제는 좀 건물을 쳐놓고 오는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네. 이제 찾아오는 네, 분들을 상대로. 전략은 아주 예, 잘 예. 세우셨네. 예. 네네.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그게 또 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재미도 못 보고 혹시 그런 기분 아십니까? 저 코로나 때 그 제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길 절벽을 아래에서 절벽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 예,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막막하시고 절벽을 아래에서 위에 있는 절벽을 쳐다보고 네. 계셨다. 네. 그만큼 답답하시고 막막하신 정말 막막해서 정말 너무나 아득하고 네, 앞이 답답한 막막한. 네. 예, 사장님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힘차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고생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네. 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꼬셔서 퇴직금까지 받아서 투자하셨다니까 아내분께서 약간 원망도 하셨을 거라 걱정되는데 어떠셨어요? 집사람이 저기 좀 원망하고 걱정해야 맞는데 오히려 저가 양쪽 일을 하고 힘이 들다고 저 위로하고 다 꺼내줬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일할 때는, 가게 일할 때는 가게 저기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출근해가지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또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새벽 1시에 또 퇴근해가지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버텨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집사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 참 네. 대단하시네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예, 다들 결혼하셨어요? 아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손주가 있습니다. 오, 일찍 봤네요. 네. 손주를. 예. 네, 일찍 봤습니다. 손주가 예. 뭐 좀 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요즘 일찍 예. 결혼하신 분도 있어야죠. 예. 딸은 예. 이제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고요. 아, 이거, 따님 또 이제 저기 결혼하려면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우리 고생하는 아내분 또 열심히 사는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나가고요. 네. 경아 씨 같이 살아온 30년 동안 잘해주지 못하고 또 가게 한다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준 당신 너무 고마워. 조금만 더 고생하고 견디자. 내년에 지수 시집 보내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재밌게 건강하게 살자. 사랑해. 네. 얘들아. 저 애들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하세요. 예, 예. 예, 얘들아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현수는 도일이 도와 잘 자라게 특히 신경 많이 쓰고 지수야 추운데 출퇴근하느라 고생 많다. 결혼할 때까지 몸 건강하고 우리 아들 딸
사랑한다. 네. 예. 와. 저기 그 옛날에 밤에 라면 끓여놓고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말이요. 예. 라디오 예. 많이 들으셨죠? 별이 빛나는 밤에 예.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예. 많이 예? 들었고. 그거 예, DJ 같아요, 그. 예?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 사장님 진심이 묻어난 음성편지고, 네, 예. 정말 편지를 써놓으셨나봐요, 이렇게. 아니, 사진이 리허설은 좀 했습니다. 예. 아, 리허설을 하셨고. 야,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예. 음악 나가자마자 기다렸던데. 경아씨, 그동안 저랑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경아씨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려고. 경아, 그러니까 그 영화 있잖아. 그 네네. 경아. 예. 경아. 모양인가요? 그렇지.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경아.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추워. 많이 추워. 이리와. 와, 오늘 완전히 저기 좀 연세이신 분들은 그래요. 추억 돋겠어요. 한 청취자께서요, 방송을 아시네. 이렇게 예. 하셨고, 또 다른 저 청취자도 우리 동네 방학동 피프로프 몇 주 전에 김장 끝내고 동네 언니들하고 호프 한잔 하러 갔다가 라이브 음악 듣고 힐링하고 왔어요. 제철 메뉴 과메기 맛나게 먹고 왔네요. 화이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와, 과메기까지. 피플 호프 예. 이 장명은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왜 피플 호프라고 그랬어요? 이 피플 호프를 짓게 된 거는 이제 그 가게 오픈을 준비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오픈하기 전에 간판을 먼저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좀 좋은 이름 있으면 내가 사라 하겠다고.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아지트, 언밸런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예, 아지트.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이건 아닌데.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그거는 좋은 이름 안 나오고 해서 고민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조금하면서 생각나는 게 피플이라는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하고 연관돼 있다. 네. 그래서 피플로 하자. 그래서 아~ 저 김문기 DJ님, 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이제 가게 홍보해 주셔야 돼요. 자, 홍금 씨. 네, 네네. 오늘 홍보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사장님. 방학동 네네. 피플 호프 손님들이 몰려올 네.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 주세요. 네, 저희 피플 호프는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일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90분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안락한 좌석과 세련된 인테리어, 무엇보다도 저렴하지만 맛있는 안주가 26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 화수금토 4일은 라이브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대박이다. 네이버에 피플 호프 쳐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교통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께는 호프 한 잔씩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냥 금방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완전 DJ 모드로. 이것도 리허설 하셨어요? 지금? 네. 한 청취자께서 사장님 준비성 굿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김문기 사장님 네. 네이버 다음에다가 방학동 피플 호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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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이브 네. 공연하실 때 DJ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김문기 사장께서 미리 신청한 노래입니다. 나훈아 친정엄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게 홍보해드립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안진걸 소장, 홍금 씨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전국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